안녕하세요. 친절한 성 기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말 극 대누를 했는데 그 영상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주식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ETF와 ETN의 얘기가 알아듣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영상은 정말 꼭 필요한 영상이니까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제가 부동산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최근에 제가 금융 관련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지금 현재 위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1차적 영향을 받는 거는 주식 시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는데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나면 이제 그 여파가 당연히 부동산으로 오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4월부터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위기가 오면 어떡하지? 와, 근데 부동산 폭락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폭락이 두려우세요? 생각을 좀 바꿔보면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을지를 한번 써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레터를 한번 보실게요. 친절한 성 기자의 투자 레터 28회 부동산 최악의 시나리오도 쓰고 갈게요. 일단 아직까지는 서울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얼마만큼 떨어질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기 위해서 어게인 2008년 리먼 때죠.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이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보면은요. 아직까지 이제 서울 집값이 떨어진 거는 아니에요. 이동계 데이터를 보면 물론 집값 상승률이 줄어들긴 했어요. 전주 대비에는 0.12%가 상승을 했거든요. 전달 대비 같은 경우 0.51%고요. 집값이 오르긴 오르는데 그 오르는 속도가 어때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부동산은 실물이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반영이 돼요. 주식시장은 하루에도 5%씩 뭐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러잖아요. 요즘 10%씩 하고.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물 타격이 받은 지가 지금 한두 달째 가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부동산에도 그 여파가 오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데들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동탄도 많이 올랐고, 광명도 많이 올랐고, 뭐, 또 어딘가요? 뭐, 저 수원도 많이 올랐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떤 뭐, 급매가 나온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뭐, 주요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과천이라든지.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6월 말까지 다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 이런 게 마감이 되다 보니까 빨리 팔아야 돼서 내놓는 그런 물량이 아직까지는 시장이 많은 편입니다.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제가 지난번 레터 집값도 떨어질까라는 그 레터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파는 사람이 오히려 조금 더 우위에 있었던 그런 시장인데요. 이제부터는 사는 사람이 우위인 시장으로 바로 전주부터 바뀐 거죠.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 시작되다 보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사는 사람이 또 갑이니까 사는 사람은 어때요? 싸게 살려고 하겠죠. 그럼 파는 사람이 어때요? 좀더 싸게 팔아야 되겠죠. 지금보다는 더 싸게 팔아야지 팔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이번 레터의 핵심이 될것 같아요. Again 2008.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도로 다시 돌아간다. 딱 12년 전쯤이죠. 네.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그때 시장 상황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거는 앞으로 있을 위기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100%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를 할 만한 많은 포인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률을 보면은요, 리먼이 터진 게 2008년 9월 15일이에요. 저 파산 신고를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꺾이기 시작한 걸로 보면은 10월 달부터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리먼처럼 빵 터진 게 아니라 서서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리먼은 빵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한 달 뒤부터 아파트 가격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언제까지 떨어졌냐? 10, 11, 12, 그리고 바닥을 친 게 2009년 1월 달에 바닥을 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4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 5, 6, 7 이 정도까지는 이제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떨어지는 속도가 뭐 리먼 때처럼 급격하게 떨어질 건지 이게 얼마일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앞으로 3개월, 특히 2분기가 안 좋을 걸로 봐요. 2분기에는 어차피 이제 뭐 다주택자 물량도 있고 공급 물량도 많기 때문에 이때 바닥을 치고 여기 다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는 코로나 사태를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네, 라떼는 말이야. 네. 2008년도가요, 부동산부에 막 출입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8년 3월 달에 부동산부에 발령을 받아서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그때 신문기사의 파급력이 훨씬 더 컸어요. 잠실주공 뭐 5단지 뭐 이런 얘기 쓴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그런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부에 막 들어갔을 때 굉장히 호황기에 들어갔다가 한 8개월 정도 있다고 나니까 이제 리먼이 터지면서 갑자기 하강기로 꺾이는. 그러니까 저는 이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을 그때 사실 부동산부에서 경험을 했었던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 사람 같네요. 아, 옛날 사람. 네. 처음으로 특종을 했었던 게 무슨 기사냐면요, 음마아파트 재건축 기사였어요.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간 아파트가 이제 음마아파트였죠. 이제 그때도 기억이 나요. 이제 그때 음마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 안전진단이라는 걸 받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그때 한 3번 정도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한 거였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무슨 특종인가 싶겠지만 그때는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음마아파트가요, 그때 가격을 보면은요, 10억 하던 시절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9월 달에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음마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11월 달에 두 달 뒤죠. 9억대로 뚝 떨어졌어요. 두 달 만에 타격을 받은 거죠. 3억 원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점 대비로 보면은 약 25% 정도 음마아파트 가격이 빠진 거예요. 그 리먼 때를 본다고 했을 때 강남 아파트 가격이 25% 정도 빠졌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강남에 정말 너무 오래된 대장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죠. 네, 현대 6차 144제곱미터를 봤을 때는요, 약 22억 9,500만 원 정도였어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식대도 22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09년 1월 달에 17억 7,500만 원으로 약 5억 원 정도가 빠졌어요.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시세는 3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려 5억 정도가 빠진 거죠. 5억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30%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리먼 때의 위기를 되돌아 봤을 때, 그럼 지금 현재 강남 아파트 가격,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맥시멈, 최대 30%까지는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우리가 기회를 잡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언젠가 가격은 오른다라는 거죠. 근데 리먼이 회복된 거를 보면은요, 약 1년 정도예요. 제치동 음마아파트 시세를 보면은요, 2009년 8월에 음마아파트가 12억 3천만 원으로 전고점을 회복을 했습니다. 주식도 그렇잖아요. 지금 막 30% 이상 빠졌다 좀 약간 반등을 했는데, 이제 이게 빠지고 난 뒤에 회복되기까지 이제 부동산이 1년 정도가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는,
아무리 집값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경기라는 거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이클이 있는 거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이번에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오른다. 네. 근데 뭐 리먼 때 1년 만에 올랐다고 해서 지금 또뭐 1년 만에 오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가격이 영원한 가격은 아닐 거라는 거죠. 특히 이제 내년 내후년에 서울에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갈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죠. 오늘 레터의 결론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준비생 자가 기회를 잡는다.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내집 마련법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올해 2월 달에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을 보면은요. 전국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이에요. 근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6억 9천만 원 정도거든요. 약 7억 정도. 네, 이 정도가 평균 가격, 중순위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내집 마련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동안에 내 집이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30%가 최대 하락한다는 우리 시나리오대라고 하면 6억 원대인 서울 아파트가 4억 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출이 일반적으로 지금은 40%가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2억 5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집값 하락기에 내집 마련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집값이 떨어지네. 어떻게 해가 아니라 와, 이제 집값 떨어지네. 나는 그동안에 내집 마련을 못 했으니까 내 집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바꾸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면요? 지금 막집 팔라고 막 던지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 던지는 거는 웬만큼 돈 많이 필요하거나 대출이 많이 꼈거나 막 그런 분들 아니고는 지금 굳이 던지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지금 전략을 짜야 되는 분들은 아, 내가 그동안에 강남에 진입하고 싶었는데 안 그럼 내가 마용성에 진입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너무 가격이 올라서 진입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째려보셔야죠. 첫 번째는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야 돼요. 이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타깃을 명확히 하는 것과 시뮬레이션 세우는 것과 미리 시나리오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에 25개구가 있어요. 거기를 다볼 수가 없거든요. 내가 선호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진 현금이 어느 정도고, 나의 직장과 뭐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했을 때그 선호하는 지역을 두세 개 정도 미리 정하는 거죠. 난곧 죽어도 강남이야. 난곧 죽어도 마포야. 난곧 죽어도 뭐 잠실이야.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지역을 명확히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 내에서 분명히 거래가 많이 되고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장주가 있어요. 투자를 하실 때는요, 랜드마크가 되고 누구나 들어서 알 만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셔야 돼요. 나홀로 아파트는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안 오릅니다, 잘. 부동산도요, 수요와 공급인데 부동산에 있어서 수요라는 거는 인지도라고 할수 있어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아요? 강남 아파트는요, 중국 사람들도 사요. 전 세계적인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우리 구 내에서도 어때요? 잘안 알려져 있다. 물론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구를 정하고 그구 내에서 어떤 아파트가 대장인지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를 이 구에서 많이 찾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사는 지역은 잘 알지만 내가 살지 않는 지역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할수 있는 게 일단 호갱론을 하는 데 가면 그 사이트가 요즘 데이터 되게 잘돼 있잖아요. 월간 방문자 수 1위 이런 통계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아, 이 구내에서는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보고 있구나. 이 단지를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걸또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조이슬랜드에 가보면은 최근 1년 동안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1000세대 이상의 가구 단지들을 데이터화 해놨어요. 이런 것들도 내가 구 내에서 대장주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대장주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게요. 이 집을 내가 얼마에 사는 게 싸게 산다라는 거에 대한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금매가 나왔을 때 이 투자 판단이 빨라야 되거든요. 금매다 아닌다라는 거에 대한 이 판단이 머릿속에 그 가격을 듣는 순간 바로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평소에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평소에 어떤 이 아파트가 뭐 8억 5천 하던 거였어요. 근데 금매로 7억 5천 나왔어. 당연히 싼 거죠. 얼마 정도가 되면은 이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거에 기준을 가지고 계속 그 시장을 주시하는 거죠. 투자는요, 내가 이 가격을 듣는 순간 바로 계약금을 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11년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게 경매예요. 사실 제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들의 대부분은 이제 경매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경매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알짜 물건들도 많고 강남의 물건들도 많고 근데 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이 호황기가 되다 보니까 경매가 별로 메리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이제부터 경매가 재미있는 시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경매 투자하기에 괜찮은 시장이 이제부터는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준비를 하시면서 그전에는 뭐 일반 아파트만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경매 사이트도 병행해서 보면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정해놨어요. 난 이 아파트를 정말 사고 싶어. 그러면 이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경매는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따로 제가 했던 방법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위기는요, 극복하라고 있는 겁니다. 위기가 왔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이거를 반전의 기회로 한번 삼아볼 수 있는 우리 투자 레터의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